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우리 집도 안 믿었기 때문에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새벽에 나와서 매일 새벽 기도를 2시간 하겠습니다. 저를 새벽에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그 2시간이 얼마나 긴지도 모르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도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매일 2시간씩 그 새벽에 나가는데 20명도 안 모이는 그런 시골 교회에서 예배당도 아니고 그냥 가정집을 하나 사가 방 두 개 터가지고 하나 만든 그런 곳에서 그래도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지옥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기도하면 기도가 기적처럼 이루어지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가 두 개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약하고 지혜가 없고 남들 볼 때는 찌질하고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명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면은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도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친구들 만나면은 내가 군대 가면 육군을 다 잡아놓고 올 거다, 다 쳐놓고 올 거다. 그 지금 서울의 압구정교회 노원한 목사라고 했어요. 나를 같이 다니면서 내가 다 쳐놓고 올 거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라. 매일 그래, 매일. 그리고는 노원산 훈련소에 도착해서 한겨울에 군대를 갔는데 그 눈이 있는 그 눈바닥에 물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여기서 훈련을 받고 우리나라 어느 부대에 배치가 되든지 반드시 그 부대를 복음화시키고 오겠습니다. 내 인생의 큰 뜻 중에서 하나의 계획을 세운 것. 내가 군대 생활하는 이 2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파해서 반드시 우리 부대를 다 복음화시킬 거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701 특공대라고 하는 곳에 생각지도 않는 곳에 걸려갔어요. 첫날 갔더니 저의 수료를 받아서 적던 행정 그 반장인가 그 사람이 묻더라고. 너 뭐 하다 왔냐? 신학대학 다니다 전도사도 왔습니다. 이래 말했더니 야, 이 전도사 자식아 얼마나 사회에 죄를 많이 지었으면 여기에 다 오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 옛날에 군대 간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많이 당했죠. 회식 한다고 신병 왔다고 술 먹으라 뭐 먹으라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특공대 잡혀온 사람들이요 장설 부대였거든요. 여러분 실미도와 비슷해서 악으로 깡으로 한겨울에 영하 10도인데도 팬티 하나만 입고 악으로 깡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악과 깡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잡혀왔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수울역에 가면은 이등병인데도 다른데 군대 병장들 때려 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옛날에 해병대를 개병대라 그랬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월급 받고 군대 왔는데 자기는 죽자 사자 밤낮으로 훈련하고 어떤 보면 얼굴이 훤해다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악이 받쳐가지고 그런 사람을 집회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술을 못 먹는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 절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주일을 대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는 놀라 숨모 금금금 예배가 없었어요. 그 부대는 교회도 없었고 그런데 저 다른 거기에 교회에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교회를 가야지 복음을 전하러 내가 이 군대에 왔는데 내가 예배를 못 들으면 되게 되겠냐. 그런데 뭐 주일 할 때인데도 특공무대를 한다고 연병장이 다 모였는데 교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못 가죠. 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나가서 이병손님보 보고합니다. 뭘 보고해? 종교활동. 종교활동 이 새끼 종교활동? 종교활동 같은 소리하고 있는 이 새끼 하면서 그 얼마나 유단자들은요 딱 서가지고 오른다리를 딱 올려가지고 내 앞에서 어깨를 막 그 워커발로 내려치면 내가 그대로 딱 기절해요. 정신 차리고 있다가 또 나갔습니다. 특공 이병 손님 종결동 다녀. 이 새끼 또 이 손으로 이 목 밑에 치면 사람 바로 탁 기절하거든. 막 탁 막 바로 기절해. 그래서 제가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 앞에 다시 나가서 종결정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날부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얻어맞게 시작하는데요, 신병들은 원래 보름이나 한 달이나 봐주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최고 최신병이 일찍 사령관 앞에서 종교활동 다녀오겠다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군기 빠졌다고 고참들을 얼마나 얼차리를 돌렸던지 그때부터 누워 있으면은 머리를 톡톡톡 눈 뜨면은 따라와 나가면 고참들 한 다섯 명이 이 참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한 사람 앞에 열대 이상 때는 나중에는 뭐 그날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 다음 주 사격 갔는데 사격 하다가 종교활동 이 새끼야 사격 전에 종교활동은 또 갔다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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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나중에 사람이 완전히 어리 빠지버린 그렇게 총기가 있었는데 이놈 때리고 저놈 때리고 막 다 때리고 너무너무 고참들도 내가 너무 밉잖아요. 나 같은 놈이 들어와 나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주려고 살들이 비상 걸리는 부대인데 방독면 같은 걸 훔쳐서 다른 데 갖다 버리고 그 비상 갈라도 보면 비상 걸리면 방독면 없는 거예요. 그럼 하사관에서 장교 가서 나와 방독면 어디 가서 얼차리 맞고 얻어맞고 또 어디도 야전잠바가 없어 어디도 하이바가 없어 다 수통이요. 이런 식으로 고통을 하고 때리고 때리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얼마나 많이 맞는지 나중에는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그 내몸 안에 누워서 잠을 자면 인사불성이 돼 오줌똥을 다 사버리는 그러니까 그걸 또 놀리고 이 새끼 저 새끼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라고 매 안 맞고 사나나 사람이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 최악의 상태가 죽는 것밖에 없다 하겠습니까? 죽는 것밖에 없다 하겠습니까? 죽으면은 영광이고 제가 반드시 이 부대를 복음화시키게 해주십시오. 마음은 그래 하는데 몸은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형광등이니 고문가 아니니 막 여 끌리고 저 끌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어쩌다가 총기 수리하면서 있으면은 옆에 있는 고참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 너 좋겠네. 어? 너 지켜주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 야 이 새끼야 한번 보자 하면서 그때 K1 소총의 최고 문제는 딱 빼면은 딱 어깨에 대고 집어넣으면 되는 그 개환 소총을 가져와서 목 밑에다가 야 새끼야 하나님은 너 지키니까 좋겠네 팍 찔러 목이 총구에 팍 찔렸어. 진짜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칼로 끄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가 이거 다 깊고요 전부 다 또 밖에 나와서 뭐 자극했던 거 뭐 무파로 가고 이런 사육병으로 갔는데 야 이 자식아 우리 부대에 아무도 종교활동하는데 너만 왜 갔냐? 원래 우리나라는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부대가 안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뭐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 삽을 가지고 이러는 삽을 이 새끼가 팍 열받아 쳤는데요 샥 피했는데 삽끝이 샥 지나서 입술에 샥 이렇게 딱 반쪽알이 딱 나버려. 그래가지고 땡벌 돼가지고 의무대 가니까 의사가 기보면서 울더라고. 무슨 부대가 이런 부대가 다 있냐고. 얻어맞아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일기장을 지금 우리 집에 일기장이 있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군에 제대할 동안 일기장을 다 적었거든요. 몸은 머리는 하나님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이름 위에서 하나님 이 살아계신을 보여달라고 다 적는데 몸은요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이제 몸이 원체 사람이 얻어맞고 바보가 되다 보니까 뭐 대답을 해도 손님 보고 하면 네 일병 소원이 한번 이래야 된대. 손님 보고 하면 네 이 새끼로 와 얼마나 때리는지 얼마나 워크업을 들는지 지금 내 초대비 보면요 완전히 좀 과장을 하면 그냥 톱니 바뀝니다. 얼마나
이 새끼 막 뭐 얼마나 많이 때려니. 그리고 골아박아. 골아박아가지고 연병장에 전진. 아마 뒤로 골아박아가지고 50m 가는 거야. 나중에 일어나면 이 푹 붙는데 툭툭 털면 이 안에 밖에 있던 모래들이. 그래도 교회를 나가니까 어느 날 주일날 방송을 하더라고. 연대본부에서 손인부 본부로 오라고. 그랬더니 또 이 막 맞아 죽일라 그러나 하고 또 올라갔더니 그 연대 전체에 701 특공대의 일직 사령관이 줄을 서면서 차렷 하더만. 내가 무슨 말인지 가만히 가 그러고 방금 오라고 어디로 갑니까? 너희 새끼 주일날 교회 간다며. 이제 교회가 그날부터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었어요. 이게 어쨌든 어째 소문이 올라갔는지 저렇게 저렇게 해도 교회를 가니까 가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고 그 다음부터 그동안에 전도했던 친구들, 보초 대신 서주던 사람들, 내 후배들 한 명씩 한 명씩 데리고 온다. 또 아침에 보고하러 가는 거. 그 뒤에 놈은 무슨 놈이야? 같이 종결종단 여기서 이 새끼 니 혼자 가라 그랬잖아. 같이 가야 됩니다. 하이 골들이 같이 가. 이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이 뭐 과정은 길지만은 결국은 100% 다 믿었어요. 100%. 정말 놀랍더라고. 나중에는요 떠들정하고 죽기를 각오하니까요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